자, 계속해서 당신의 진짜 피로회 복제 팟캐스트 팟캐스트다리그 2010 예선전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12개 조가 오전에 진행됐는데요. 현재 8개 조에서 12개 조 중에 3개 조, 9개 조네. 9개 조가 끝났다. 9개 조. 9개 네. 조가 끝났네요. 3개 조 강정우 선수가 득표했군요. 어? 야, 유메디의 테란. 어, 김윤환 떨어졌습니까? 네, 김재훈. MBC 게임의 김재훈 선수도 강정우 선수에게 뺐고요. 아, 네. 아 김윤환은 올라가죠. 반대쪽 라인에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 반대쪽. 결승 진출? 네, 결승 진출. 아, 예. 아, 예. 진출했다는 줄 알고 제가 착각했네요. 자, 박지수 신대건 조일장, 조병세 구덕현 우정호, 이영한 한상봉 박준호. 이제 저그건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네, F조는 토스전이죠. 네. F조는, 정경두. SK텔레콤. 예, 예. 어제 있었던 그 서바이버 예선에서 강현우 선수가 전태양을 예, 꺾는 파란을 연출하면서 본선 진출했는데, 이거 스타리그까지 강현우 선수가, PT. 장난 아니네요, 요즘. 네, 웅진의 박상호가 떨어졌단 얘기고요. 또, 앞서서 이틀에 같이 뭐 다른 팀입니다. 미적한 신대근 또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자, 그러면 이경민. 상대 이재호, 김세원은 아직도 하고 있나 봅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정말. 네. 네. 아직까지 어쨌든 뭐 진출한 선수들을 본다면 딱히 이변이라고 할 상황의 결과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근데 뭐 어쨌든 지금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좀 이변이 나올 것 같아요. 이재호 선수 올라왔네요. 예. 네. 지금 이재호 대 이경민이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이재호가 올랐고요. 정경두와 강효루 선수의 경기도 방금도 끝났답니다. 정경두가, 어제 전태양 잡고 서바이버 토너먼트 올라가 강현우를 이겼답니다. 그래서 정경도 진출. 토스 정경도 진출했어요. 예, 예. 진짜. 김태경과, 도재욱에게 정경도 선수가 많은 걸 외웠겠죠. 그럼요. 예. 도재욱 선수는 이제 5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A조와 2조만 남겨져 있어요. 근데 2조는 좀 한참 걸릴 것 같습니다. H는 고석현. 예. 고석현이 진출했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경민 선수의 모습이죠. 아, 이경민 선수 기다리느라 힘들었을 거예요. 진작 끝났는데 이재호 김세환이 어떻게 이재호가 역전승 거두 여기까지 왔습니다. 배틀도 나오고 기본 한 40분씩 여기까지 왔어요. 이재호. 네, 이재호 선수는 아주 그 숙련됐죠. 그런 플레이에. 네, 별로 그렇게 본인은 이제 힘들다거나 그런 걸 느끼지 않을 겁니다. 아, 그럼 둘이 연보성과 둘이 연습 경기를 했을 경우는 상당히 길어지겠네요. 경기가 장기전으로 가면 갈수록 이재호 선수는 승률이 높아지는 또 선수다 보니까. 네. 네. 왠지 뭐 잘 모르겠지만 서로 잘 안 할지도 모르겠네요. 네. 상대에 대해서 아주. 예. 네. 장기전으로 그렇게 연습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본인들도. 그러니까 뭐 그런 경우에는 뭐 서로 간에 뭐 간단한 식사 내기라든지 과자 음료수 이런 거 이제 내기를 걸고 해야죠. 네, 참 이번 경기가 재밌을 것 같은 이유가요. 바로 그런 그 종족도 다르지만 스타일이 달라요. 이재호 선수는 그런 걸 즐겨하는 선수고 이경민 선수는 장기전 정말 싫어하는. 그래서 보통 그 타이밍이라든가 이런 걸 되게 잘 노리거든요. 아, 이대호가 장기전을 좋아하는 겁니까?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까? 뭐 그거나 똑같죠. 그러니까 이재호 선수는 불리한 경기도 역전을 일단 잘하기 때문에 불리한 경기 테란이 역전하려면은 그중에 제일 좋은 방법은 죽어라 수비하고 버티면서 200 채워가지고 예, 승부 보는 거 요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장기전이 좀 많은 편이고. 네. 이경민 선수는 역전 같은 거 잘 안 하죠. 아, 그냥 쳐버립니까, 지지? 네, 쳐버린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이제 승부사라는 거죠. 한 방에 거는 좀 승부를 네. 즐겨 하죠. 역전 당했을 경우에는 좀 힘들군요. 역전을 좀처럼 안 한다고. 역전을 허용도 잘 안 할 뿐더러. 아, 네. 네. 아, 진짜 아까워. 아, 공격 좋아하는 선수는. 아니, 왜냐면. 거기서 끝나니까요. 아니, 그 뭐, 그렇잖아요. 그 스포츠도 이제. 마라톤이 주 종목의 선수가 있는 거고 100m 달리기가 주력인 선수가 있는 거고 이경민 선수는 좀 그런 느낌이죠. 네, 앞 경기가 짧게 그 단기 레이스요. 네, 이재호 선수는 완전히 네. 마라톤 선수고요. 뭐 마라톤하고 이제 체급 나눠야 되는 거 아닙니까? 100m는 그러면? 종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종목 안에서 이제 네. 네, 주로 이제 판정승하는 복싱에서 선수와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해봤고요. 아, 그렇죠. 타이슨과 이제 아웃복싱 좋아하는. 그렇죠, 그렇죠. 네. 3회까지 끝내는 걸 좋아하는 선수가 있고, 그렇죠. 한정 위주로 가는 선수가 있고. 그러다 이재호가 가끔 전진 배럭하면 잘 먹히는 거예요. 그렇죠. 야, 지금 원팩 원스타인데, 나름 이재호 선수가 좀 승부수를 띄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원팩 원스타를 거의 잘 안 하죠, 요즘. 그렇죠, 예. 거의 잘 안 하는데, 그걸 노리고, 예. 이경민 선수가 네. 거기서 빠른 앞마당이라서 이거 통화할 가능성도 있어 네.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예측 저주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그냥 뭐 웃자고 한번 해본 소리고요. 그러니까 이재호 선수도 사람인지라 네, 지친 거죠. 아 그렇죠. 또 장기전을 하고 싶지는 않았던 네.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본인이 장기전을 생각해도 이경민 선수가 놔두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뭐 현실은 이경민 선수가 선 멀티를 가져갔고요. 네. 그걸 보면서 이재호 선수가 사실상 원팩 원스타까지 갔기 때문에 응징을 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지금 멀티를 따라가면은 이경민 선수가 완전 유리한 건데 지금도 보시면 업저 버튼보다도 서포트 베일을 먼저 지었어요. 그러니까 나름 이경민 선수가 좀 생각하는데 드랍시 더 빠르단 말이죠. 예, 예, 거기다가 벌처 드랍입니다 지금. 예, 마인 개발돼 있으면은. 아 분질적 드래곤이 더 빠지면 안 되는 우측으로 드래곤 안마당 쪽으로 갑니다. 어? 네네. 투발쇼 어택크 뭉쳐있는데? 네. 아 여기 마인까지 지으면 드래곤 접근하기가 네. 어렵죠? 옵저버가 늦어서 이거 대통당했는데요 이경민 선수? 일단은 안마당 쪽에만 일꾼들을 붙여놓는다고 할지라도 이재호 선수가 멀티가 늦기 때문에 자원적인 손해가 사실상 극심하다고 볼 건 없겠지만 근데 본인도 지금 이경민 선수 당황스러운 게 잘 안 쓰는 것들을 네. 요즘에 네. 있으니까 리버가 나오자마자 잡히는 그림이 지금 최악이고요. 언덕 쪽에 언덕 탱크 하나 지금 그 뺐었습니다. 여기서 물고 들어도 되는 건데 뺐어요. 다른 곳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본진에서의 자원 채취가 이 정도까지 지금 더디게 된다면 이거는 이동하는 뭐 이재호 선수 안마다 가져가는 거고요. 예. 이게 원래 이 셔틀 리버가 견제를 가야 될 셔틀 리버가 지금. 예, 이곳에 묶여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동안에 이재호 선수를 대비하는 거거든요. 시즈모드를 확 해버리고 모여있는 일꾼에다가 팍 한번 우클릭 해보는 것도 예, 시즈모드 하자마자 그냥 옆에다가 뭐 내릴 것 같아요. 이제 시즈모드 해야죠. 예. 네, 이유가 있는 거죠. 레이스가 어물려주니까요. 야, 그럼 본진 안 받아. 한참 후에 시즈모드! 닫습니다. 뭐야. 이분들! 대박. 방금 전에는 볼 때리고죠? 드래곤 때렸군요. 네. 이것만으로도 네, 이재호 선수는 본인이 준비한 원팩 원스타가 완벽히 성공했습니다. 네. 네 그럼 뭐 앞뒤로 해서 한 8킬 정도 기록을 했고요. 2일 모터 경험까지 하면 또 추가 네. 데미지를 먹었습니다. 근데 이러면서 그러면... 이재호 선수가 지금 앞마당을 쫓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가지고 쫓아 준비를 했겠죠. 가는군요. 네. 네. 미사일 터렛도 지어야 되고 네. 뭐 이런 이후에 뭐 레이스가 있으니까 미사일 터렛까지는 뭐 당장 필요 없겠네요. 어쨌든 이게 드래곤을 태우고 가서라도 뭔가 이 셔틀이 해야긴 해야 되는데 이 상태로 유지가 되면 이거 경기 역전 안 나오죠? 그냥 아닌데 그냥 갔으면은 영민은 뭐 역전 별로 안 한다면서요? 네. 끝난 건가요 그럼? 아닌데 지금 뭐 이재호 선수가 많이 유리하냐 그러면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경민 선수가 당하긴 당했어도 원체 멀티 시도한 어떤 시기가 차이가 많이 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경민 선수도 어느 정도 이제 싸워볼 만 하고요. 지금 그 드래곤 한 기, 리버 한 기 태워 가가지고, 예, 어느 정도 이재호 선수에게 타격을 줄 수만 있다면, 뭐, 충분히 경기는 해봄직하죠. 그럼요. 예, 근데 뭐, 예, 그게 일반적인 예. 그 사실 상황 판단인데 앞서 말씀하신 이경민 선수는 역전 당하지도 않고 역전 하지도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자꾸 기억이 나서. 중요한데 예. 자꾸. 뭐, 어쨌든 지금 예스 한 기 때문에 보여준 것만으로도 지금 셔틀을 전혀 못 쓴다라는 게, 이게 이경민 선수를 더욱더 조급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박종수 선수 겸 코치. 오늘 뭐 H조에 뭐 떨어졌다. 왔어요 리버. 야 이게 대박이 한번 나와줄. 스케롬. 네, 이건 불발이죠 이렇게 되면. 네. 참. 눈도 안 따라주네. 네. 그렇죠. 예. 네. 뭐 저런 때 내려도 운 좋으면은. 스케롭이 그냥 네. 확 달려가고 그냥 빵 터지는데 예. 지금 이재호 선수가 아머리까지 돌리고 있네요. 업그레이드까지 일단 그러니까
이 이후에 뭐 팩토리를 한번 확 늘려가지고 타이밍을 잡는다라기보다는 약간 좀 뒤를 바라보는 그렇죠, 예. 예, 그런 상황이네요. 이재호 선수가 이제 원팩 원스타로 해가지고 그냥 태태정 세 경기 막 배틀 뽑고 막 이러면서 나도 힘들어. 그래서 원팩 원스타로 좀 빨리 좀 어떻게 해보자 이러고 했더니 역시 나는 아주 지친다. 그렇죠. 지친다 해서 단기에 지친다 해서 좀 그 호흡 조정하고 조절하고 있습니다. 나는 조절. 최소 30분 이상을 해야 에너지를 느낀다. 승률이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심박을 어느 정도 이상 그 부하를 올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180이 뭐 이렇게 뭐 헐떡헐떡이라고 하면 나는 그래도 한 160 이상은 올리지 않는 겁니다. 안정적으로 가요. 단기 레이스는 무호흡으로 달리잖아요. 100m 같은 경우는요. 페이스도 중요한 거죠. 네. 그러면은 이분 사실 지금 숨이 멈춘 건가요? 무호흡으로. 그러니까 단기전 하면서 100m는 그냥 숨 안 쉬고 달려버리니까 이렇게. 네. 한 번에 확 올려 끝나는데 이재호는 뭐 그렇게 고생 안 합니다. 이재호 선수가 길게 가죠. 이경민 선수가 장기전 가면 승률이 또 안 좋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예. 그죠? 여기서 사실 그 아무리가 돌아가는 걸까 상당히 심리전일 수 있어요. 상대편에게 지금 이재호라는 걸 알면 상당히 심리적으로 이것도 재호 형이 또 이거 장기전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면 분위기 좋아질 수 있어요. 경기가 좀 많이 안 풀렸네. 좀 뭐 저 프로구도 꼬고여가지고 이후에 글쎄요 뭐 이 상태에서 아비터를 간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아비터를 가주면 제가 볼 때는 이재호 선수가 좋아할 것 같고 캐리어를 생각하는 게 오히려 리버 캐리어니까 맞을 수는 있는데 지금 그때 어쨌거나 이경민 선수가 계속 당한 그림이었긴 했지만 당하고 하면서 여기저기 좀 분산되어 있어서 그렇지 드래곤 많이 뽑았거든요. 많이 뽑기는. 예, 어떤 이 인구수나 어떤 서로 이제 병력 간 병력 숫자, 병력 인구수 차이 이런 걸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이경민 선수가 밀리고 있는 그림은 아닐 거예요. 근데 병력의 조합, 질 뭐 이런 쪽에서 이재호 선수가 좀 나은 상황이고요. 이거는 빼야죠? 그래. 이거는 뭐 이경민 선수가 뭔가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에 와버렸는데 이거 저거를 왜 이재호 선수가 저렇게 쉽게 저 지역까지 영향을 확장하면은 이건 부담스러운데요 이경민 선수. 그럼요. 여기서 저기는 또 금방이거든요. 네, 오히려 프로토스의 제이멀트보다 테란이 이렇게 빠르다라는 것은 그래서 프로리그 초창기에 나왔던 도재혁 선수와 이영호 선수의 경기처럼 테란이 앞마당 이후에 추가 멀티를 저렇게 가져간다고 했을 때 아주 이제 넓은 완전히 그 열려있는 개활지에 병력들을 수비 병력들을 배치해야 된다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경민 선수가 다수의 게이트웨이를 한 두 번 정도만 돌려주면서 그 질럿을 뽑아주고 걔들이 발언만 딱 된다면 한번 저 열려있는데 자리 잡고 있는 테란에 어떤 돌파 한번 감행해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성공하면 뭐 11시 접수하고 지금 이경민 선수가 드랍시 잘못 걸렸죠. 예, 이경민 선수가 평상시에 잘 못하는 역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이거 작동하는데 드랍십은 뭐 완전 무의로 끝났고요. 얘는 그걸 죽게 살아가지 못하더라도 하나라도 SBR 쏴야죠. 공격. 그래도 다 합쳐서 한 10킬 정도 했겠는데요. 네. 머리 잡은 거면 해서 이재호 선수 좀 씁쓸했죠. 방금 상황에서 왜냐하면 자신의 드랍십은 별다른 이도 없이 그냥 내줘버렸고 그렇죠. 탱크 하나 내린 것도 그냥 잡혔고 드래곤 10기 위로 지나갔으니까요. 그래도 뭐 이제 중앙 쪽으로 서서히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게 현재는 이재호 선수의 표정에서 이제 좀 씁쓸한 그런 느낌도 있었지만 그래 내가 뭔 원팩 원스타냐 듯한 나는 보고 자존심 미소도 이렇게 것 같아요. 여전히 제가 볼 때는 물론 좀 그 네시 쪽에 멀티가 전주가 될 수는 있는데요. 현재 상황 자체는 어쨌든 이재호 선수가 확실히 낫다 좋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고 왜냐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이 카루스가 아닌데 그
테란이 원래 저렇게 그 제이멀티를 쉽게 못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토스였던 물량에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이거 오히려 이렇게 쉽게 가져간 데다가 바로 질럿을 진작에 지금 이게 정상적으로 갔을 때 유닛이 확실히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위기입니다. 지금 이제사 바로 질럿들이 쭉쭉 나오고 있거든요. 저 친구들이 그 드래곤하고 합류가 돼서 그 대부분의 그 전장이 개활지다 보니까 이 맵이 토스에게 좀 그 테란전 할 때 좋은 면이 있는 건데 확실히 원패 원스타 드랍시 휘둘리다 보니까 EMP 평소 때였던 토스였던 물량과 질러 추가 이런 부분이 타이밍들이 많이 늦어졌어요. 아 니콜 마인 이것 때문에 저 나가 있는 이재원 선수 병력을 빼선 안 되고 이건 추가적으로 오는 병력으로 막는다 생각하고 들어올리더라도 네, 병력이 빠르다는 네. 거예요. 이 병력으로 지금 끝내야 돼요. 이재원 선수는 네, 뭐 이 얼리기를 나오든가 어떻게든 정면 공격이 꽤 압박이 네. 심한데 얼리기! 네. 얼리기! 벌쳐다 EMP 맞았죠 근데 어쨌거나 지금 벌쳐를 또 탱크 보호하는 병력들 좀 적은 관계로 단면 게이트에서 바람 질러서 쭉쭉 뽑아내면 얼추 잘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재호 선수도 지금 추가 벌쳐가 빨리 가야 될 테고 네. 누가 먼저 가죠? 아 바람 질러 금방 추가 안 됩니까? 여기 탱크만 있을 때 걷어내야죠? 현재 그림이 벌쳐 추가되면 역전 그림 안 나옵니다. 추가되면 탱크를 지킬 수 있는데요. 네, 그것도 11시 쪽은 어쩌면 일꾼을 좀 어느 정도 잡아주긴 했지만 막긴 막혔고요. 벌쳐 추가가 왜 이렇게 됐죠? 왜 이렇게 안 와요, 진짜? 예. 벌쳐. 뒤에 이걸, 있겠죠? 예. 있는데 뽑아놨는데 움직임이 없는 겁니까? 자, 이제 공격 꽤 깊숙이 들어갔네요, 이제요. 아주 돌파가 있는데요 이거 네, 정면이 열렸어요. 자, 하여튼 그의 유경민 자 드래곤 여유분 드래곤도 거의 다 커버했습니다. 달려들 다 맞아 죽고요. 아 이 자리 복구 못하나요? 이거 마지막 팀이거든요. 야 시비가 또 딱 예 일본 사단해가지고 또 EMP 또! 아 디펜시브 매트리스가 정말 대박이었어요 네. 진짜 예. 참 얼리기 안 나오네요. 올려서 한 수비라 돌려 질러 모을 텐데 아 예 또 맞았고요. 예. 만화를 못 쓰게 만드네요. 지금 이 그 이경민 선수 생산도 집착도 그렇긴 한데 이렇게 정신없는 상황이 되면은 정교한 컨트롤 쪽에서 이재호 선수가 좀 많이 앞서는 그림이네요. 예, 근데 문제는 그 리콜로 11시를 날려버리고서 이렇게 빼게 만들었으면 다행인데 근데 문제는 빼게는 만들었지만은 예 지금 저 이지역의 넥서스가 날아가면 사실 역전을 기대하기는 힘들거든요. 이재호 선수는 기지 3개가 잘 들어가고 있고요. 이경민은 기지만 4개지 실질적으로 돌아온 거는 뭐 한두 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 저 아비토로 지금 탱크를 죽게 했다고 본 거군요. 예. 그거라도 지금 하는 거예요. 돌멩이라 던지고 싶은 심정입니다. 탱크 보고. 아, 중간에 끊겼나요? 마인으로. 아, 부원병 오는데 저립니다. 그러면 4시 깨지면. 아비토는 뭐. 계속 맞네요. 네. EMP를. 예. 아비토가. 마법을 못 쓰면 그게 아비터가 아니죠. 그쵸 아비터가 정말 쓸모없는 네, 유닛이 되버리고 공격하라고 만든 건 아니죠. 근데 이제 광역 클로킹이 있기 때문에 예, 완전 쓸모없는 건 아니겠죠. 아무래도 S3 저렇게 많아요. 클로킹도 별로. 아, 뭐, 상대적으로 물론. 자 리콜을 다시 한번 근데 리콜할 수 있는 병력의 여력이 있을지는 지금 또 맞네요 또. EMP! 아 거리장 아 예 방금 전에 베슬은 그냥 갖다 둘라 그랬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좀 드는데 아비터가 때려서 아비터의 주제를 알아 보았습니까 지금 이거 아 베슬한테 맡겨가지고 아비터의 구력인데요 방금은 그러면 마지막 힘인 것 같습니다. 다 동원해서 이게 통하면 좋고 아니면 다음 경기를 지지 예. 이경민 선수 이게 시작부터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 이경민 선수 같은 경우는 전략을 짜온다든가 이런 측면에서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예, 뭔가 어떤 타이밍을 잡고
동결과고 이런 선택을 좀 하는 선수라서 처음부터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전략이 어떻게 보면 이재원 선수의 드랍슛이 제대로 통했다고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뭐 이런 측면도 있어요. 이재원 선수는 지금 스트레칭을 잠깐 해주는 모습인데 장기전 이러면 지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재원 선수 체력이 좋아도 그 스태미너는 고갈되게 되어 있는 거고 힘들긴 힘들거든요. 근데 나는 경기 일찍 끝냈는데 내 상대가 워낙 장기전에서 기다리는 선수는 기다리다가 좀 말리는 수가 있겠죠. 몸이 굳어요. 지금 첫 경기 더욱이 그 흔하게 나오지 않은 태크에 좀 당하긴 당했습니다. 이경민이요. 그렇죠. 초반부터 앞서 나가서 좀처럼 역전하려고 들지 않는 이경민 선수이기 때문에 초반 잘해야 돼요. 바로 시작됐습니다. 초반 이경민이 앞서 나가야 됩니다. 무슨 말씀드린 것처럼 역전 당한지도 역전 하려고 하지도 않는 웬만하면 이경민이에요. 출처 김태형. 근데 좀 이번 바카스타리그 전시 공식 트위터 계정명 더스타리그에서는 지금 경기가 이렇게 치열하게 진행 중에 있는데 웅진의 어떤 여성 팬분이신 것 같은데 특정 선수의 사진을 찍어달라 뭐 이런 요청으로 아주 공감이 아주 활발히 대박 오고 가고 있어요. 그리고 KT의 우정우 선수는 어떤 축하 전화를 유선 전화로 하고 있는 화면이 영상에 캡처가 됐습니다. KT가 유선 전화도 하죠. 네. 자사의 서비스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 우정호. 보통 유선 전화를 이렇게 뭐 축하한다 이런 거 받는 장면이 드물잖아요. 그렇죠. 네, 보통 휴대폰을 많이 쓰는데. 네. 아무튼 우정호 선수는 여러 가지 대성인 선수예요. 무지하게 힘들게 36강에 올라갔습니다. 세트 스코어 1대 0으로 이재호가 앞서고 있는 가운데 이경민과의 두 번째 경기. 네, 지금 맵은 이제 아즈텍인데 여건덕이라든가 이런 점 때문에 프로토스가 또 강한 압박을 즐겨 하죠. 질럿과 드래곤의 압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호 선수가 지금 뭐 심시티라든가 이런 거 신경 써야 되고요. 불안하네요 아직까지. 그리고 그동안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다른 네, 팬분들도 좀 A졸로 무시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느낌이 드실 정도로 저희도 몰랐거든요. 폭스의 강정호 선수와 STX의 김윤환 선수의 경기는 지금 이제 1경기가 시작이 되었고 김윤환 선수 앞마당에 강정호 선수가 첫 타이밍 러시를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오? 그렇죠. 저희 지금 뭐 방송하면 아닌데 김윤환 선수가 위기인데요. 타이밍이 그냥 밀려버리는데요, 이거? 4머린, 1 파이어백, 그리고 1 메딕에, 저글링들도 막 다 놓고요. 온라인으로 중계되고 있거든요. 이것도 뺏어오면 또 본방 어택이라고 혼나니까요. 온라인을 통해서 성성 캐스터 김창선 해설위원과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현재 중계 중입니다. 그래도 뭐 저글링도 꽤 있고. 저희는 뭐 이재호 이경민 선수의 경기에 집중하죠. 그렇죠. 이재호 선수 경기는 초반에 저희가 약간 좀 이렇게 마음으로 올 수가 있는데 그래서 안 돼요. 야, 그 파이브에서 하나 잡다가 저울링도 다 녹아가지고 온라인으로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렇군요. 지금 이경민 선수가 뭐 질러 찌르기라든가 나오네요 또. 또 혼나겠네요 또. 본방에 어떻게 빼나갔다고. 이재호 대 이경민 선수 경기가 또 이제 그 성성 캐스터와 그 온라인 중계 시청하고 계시던 팬분들이 또 굉장히 궁금하셨을 테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 40분 정도는 즐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강정호 선수가 일정큰 타이밍을 노리고 성큰도 없던 김민환 선수의 본진까지 입성을 했다가 그게 이제 끝났던 상황이었는데 좀 나름 피해를 줬던 것 같고요. 그거를 약간 그 부가 설명을 드리면 김민환 선수가 아까 히드라리스크를 두기를 센터 쪽으로 빼돌려 놨었습니다. 빼돌려 놓고 그 센터에 빼돌려 숨겨놨던 히드라로 러커멘트 해갖고 이제 공격하려는 이런 의도였는데 강정호 선수의 소수 이 머린메딕 파이브에이 오니까 걔네를 부랴부랴 본진으로 돌려갖고 수비를 했던 그림이었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강정호 선수가 어쨌든 앞마당을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김민환 선수는 정말 극도로 가난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저 러커 어쨌든 입구 돌파하고 앞마당까지 들어올리는 상황까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탱크가 추가되는 그 시점까지 미니아 문미야 차이거든요. 탱크 나오면 막혀요. 그쵸, 탱크 나오는 시간이 좀 걸리긴 합니다. 네, 러커들은 하나의 건물을 좀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넓게 좀 다 때리고 있어요. 아, 근데 가운데 있는 서프레디퍼는 거의 다 깨졌고요. 네, 그러니까 김기환 선수가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자, 요 봐. 아, 근데 투벙커거든요. 벙커는 세 개를 지어야 맛있겠습니다만. 차라리 예비대가 많군요. 예비대가 이거 확 달려들면. 아, 근데 이게 투벙커라. 아래부터 조금씩 체력 뺐고. 탱크가 이제 곧 나올 때가 됐거든요. 탱크가. 야, 엄청난 인내심이에요. 두 선수 모두 지금 타이밍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완전히 들어간... 지금 김미환 선수 올인입니다. 그냥 이 상황에서 디파일러까지 뽑겠다라는 거거든요. 아, 3연봉. 네, 3번커 맞네요. 예. 네. 언덕 위에 3번커. 그 3번커 플러스에 이건요. 네. 그렇죠. 언덕 위에 하얀 벙커는 아니고. 네. 그림 같은 벙커가 하나 있습니다. 저 여기서 아, 테크도 꽤 올렸고요. 아, 이거 이런 상황에서 김미환 선수의 공세가 멈췄다라면 탱크 뽑고 이제 배슬 뽑고 그동안에 그 시간 동안에 쌓여있는 마린메디 그 타이밍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시간대면은 디파일러 전 타이밍에 김미환 선수가 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강경호 선수가 너무 좋아요 지금. 초반 그만큼 러쉬가 강렬했거든요. 사실상은 디파일러 기다리면 안 되고 저글링 왕창 뽑아가지고 쏘고 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이제 벙커 수비 라인이 너무 무서우니까 김현 선수 입장에서 사실 확 밀어치면은 앞에 투벙커하고 머린들까지는 제압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거의 뭐 러커들은 죄다 너덜너덜해지거나 뭐 죽거나 이런 상황이 되고 이후 뭐 미래가 없어지는 이런 네. 그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디파일러 때까지 버텨보려는 건데 예. 굉장히 좀 힘들죠. 디파일러가 아니라 뭐 그 전 타이밍을 뮤탈 띄워서 글쎄요 가디언? 네, 뭐 가디언도 일단 시간 벌 경우로 쓸 수는 있겠는데 그러니까 뭘 생각하더라도 좀 강경호 선수가 꼼꼼하게 썼 그 스캔으로 확인만 한다면 미리 하죠. 네. 아, 이거 위치 러커라인 뚫어. 컨트롤 위치 선정 좋은데요, 강경호. 아, 좋네요. 예, 예. 세로로 길게 배치되어 있는 러커를 위쪽으로 이렇게 스팀백스가 올라가서 위에서 이제 다시 또 메딕 에너지 타고 머린들 HP 차고 나서 스팀백 쓰면서 쫙 내려오면은 죄다 제압할 수도 있어요. 예, 컨트롤 좋으면. 아, 저 가난한 상황에서 지금 모든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민환 선수. 디파일러 마운드 거의 저 아, 근데 돌기 라인이 뭐 탄탄치 않으니까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으니까 병력 돌립니다. 예, 거기에다가 원래 또 저글링 러커 중심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 드랍심이 자유로워요. 스코지가 나올 때까지는. 오, 근데 여기서 끌려가면 이건 예, 빨려 들어갔죠. 예. 근데 이 드랍심 한방은 꽤 큰데요. 네. 다 병력 전진대 지켜놨기 때문에 앞마당에 있는데 수비병력을 배치할 여력이 있습니까? 아, 오? 제가 딱 맞아요! 야, 이거 감독 나이스! 야, 이게 변수가 되나요, 또? 이건 변수가 안 될까요, 저게, 그럼? 야, 네. 김현수. 그걸 몰라서 부르신 겁니까, 저게? 변수가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변수가 분명히 되긴 되는데. 근데 뭐, 그래도. 나이스가 나올 정도는 아니지 않았나? 야, 그런 장면이. 근데 어쨌든 지금 계속적으로 김현수 선수는 좀, 네, 뭔가 좀. 끝내야 된다, 네. 끝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뒤가 없어요. 지금 디파일러 나면 끝내야 되긴 한데 그 드랍십이 어떤 그 강경 선수가 손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테라는 똑같은 앞마당 상태에서 부여하다라는 겁니다. 그 디파일러 오면 이제 들어가냐? 아직 러커 다 소모한 거 아니에요? 네, 그 장면 전에 이제 제가 그 소액이 달라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강경 선수가 저 러커들 주변에서 이제 드랍십을 세웠는데, 예, 네, 김현 선수가 그 화면을 놓칠 수 있어도. 그 근처만 이렇게 하도 소리가 태우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예, 근데도 정직하게 드랍심이 가나라고 했는데 김윤환 모른 척하고 심리전 건 다음에 스커지를 잡은 거였어요. 네. 예. 아, 그런데 다크섬 안에 넣을 병력이 없네요. 다 죽었어요. 근데 이게 디팔로 나와서 단순 소모전 배치상만 만들어놓고 결과적으로 디팔로 나왔으면 원래 계산대로라면 김윤환 선수는 이걸 뚫어내야 되는데 아, 이거 강경호 선수가 하면 단단하네요. 네, 뭐 지나고 나니까 김태리 해설이 실언한 게 아니었네요.
저게 변수가 될까요? 네. 실언이 아니죠. 네. 그만큼 강정 선수가 좋았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강정 선수 입장에서는 더 대박이 나올 뻔 했는데. 그럼요. 네. 아 이거 다크덤 라인은 있는데 다크덤 안에 들어갈 병력이 없어. 이거 참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네. 최소가 앞마당 띄워야 돼. 최소가. 네. 다크섬 안에 있는 러커는 그 러커의 한 칸 뒤를 노리고 탱크가 쏴서 다크섬 안에서는 한 칸 앞에 맞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크섬 안에 러커는 지금처럼 데미지 안 입습니다. 근데 다크섬 안에서 이동하고 있는 러커는 벌어 안 되어 있는 러커는 스플래시 데미지를 받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동하면서 많이 맞았어요, 러커가. 자, 조금 더 왔어요. 다크섬 치고 앞마당 띄우러. 그러니까 한마디로 김미현 선수는 시간이 없어요. 네, 디파일러 보고 잘했어요. 아, 근데 빠벳이 그러면 러커가 필요하거든요. 저걸리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 지금 화력이 다크섬이 받쳐주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일꾼을 다 빼버리면 커맨드를 날리지 않는 이상. 아, 저 7시 지역에 발표되는 건 그냥 뭐 일꾼만 보내놓은 건가요? 예. 네. 근데 해체는 네. 늘고요. 아무튼 앞마당을 띄웠습니다. 못 돌리게 했어요. 아~, 아. 야, 이거 네. 기가 막힌데, 강정호. 아, 이거는. 예, 네, 이거 이제는 진짜 되네요. 예. 승부가 났습니다. 네. 네. 그 아까 그 앞마당에서 앞마당 쪽 뒤쪽에서 그 드랍십이 잡혔던 게 이런 변수가 되는군요. 네, 진짜. 예, 네. 김인환 선수가 드랍십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고 있다가 추가 드랍십에 의해서. 변선했네요. 네. 네. 김현 선수가 살짝 좀 걱정이 되네요. 또 이 새로운 시즌의 출발이 지금 프로리그 선수도 좀 별로 안 좋아서. 아, 그래요. 예. 그런데 강경 선수가 진짜 계속 김현 상대로 예. 초반부터 좀 더 물러섬이 예. 없었거든요. 먼저 성공을 쳤잖아요. 예, 언제나 그 박성균과 예, 전태양 예, 이런 선수들의 그들에 가려졌다가 야 강정호 선수 드디어 예, 빛을 발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윤환, 뭐, 스타리그와 끝까지 가는 인연은 없었거든요. 결승 이상 가는. 자, 이번 대회 한번 기대해 볼만 했었는데, 위기에 빠져 36강도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잠시 후 이제 양 선수들의 2세트가 진행이 될 테고요. 이제 오전조, A조 경기를 이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개 안 남은 이제 2조 경기 이재호와 이경민 경기도 현재 진행 네. 중이고요. 참고로 이경민 선수와 이재호 선수의 경기는 서로 간에 멀티를 두 개씩 가져간 상태에서 소강 상태 네. 진행 중이고요. 자, 과연 강정 선수가 두 번째 경기도 뭐 네티즌을 잡고 김윤환을 탈락시킬 수 있을 것인지. 네, 시작됐네요. 예선 A 두 번째 대결입니다. 강정우는 김재훈 잡고 결승 진출. 김윤아는 김준엽, 정윤정의 승자와 붙어서 네.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 지금 예, 아, 예. 뭐 온라인으로 나오겠지만 예 이경민 선수가 또 패서 올려는 아, 그런 건가요? 의도는 아니고. 아, 예. 뭐 어쨌든 또 예 아, 뭐, 이경민 선수가 네, 이 플레이 의도니까? 이 플레이가 잡긴데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선수는 역전 안 해요. 아, 역전도 안 나오고 역전도 안 합니다. 그냥 끝내는 선수거든요. 그렇게 네. 끝냈어요. 네. 아, 그래서 도대체 뭔 소린가 한 10초 넘어가서 다시 왔습니다. 네. 그런 절차를 과정 전차를 통해 이경민이 1대1로 만들었습니다. 장면만 딱 나왔었네요. 네, 지지. 네. 네. 아. 자, 아무튼 멀티 라이브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TV와 함께 동시에 PC 모니터로 보시면 거의 꽤 많은 경기를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 김윤환 강정호 초반에 포인트를 많이 딴 강정호가 그 차이를 좁히는 거 사용하지 않고 경기를 마무리 지었고요. 참 그 강정호 선수가 참 판단이 좋았던 게 솔직히 저희가 처음부터 본 것은 아니라 가지고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파이어맷 한 기, 메딕 한 기, 머린 네 기로 딱 진출해갖고 저글링이며 러커 만들라고 히드라며 빼돌려놨었던 김윤환 선수 빈집에 아주 크게 타격 주고 승기 잡은 거였잖아요. 그런 플레이가 아니었어갖고 김윤환 선수가 러커를 몰래 빼돌려놨다는 사실을 모르고 경기를 했다가는 진짜 크게 낭패를 볼 수도 있었던 거거든요. 예. 아무튼 이 강정호 선수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위메이드의 테란 강정호예요. 아 일단은 강정호 선수가
네, 원배럭 상태에서 게스까지 올리면서 네, 태클을 올리고 있고 상대적으로 김유한 선수는 뭐 12 한마당을 가져왔고요. 과연 야 진짜 뭐 다, 아, 누굴 잡아도 3등간 가면은 같이 했겠습니다만 김윤환 정도 되는 거물 잡고 올라가면 더 짜릿할 것 같네요. 네, 김윤환뿐만이 아니라 김재훈 선수 MBC 게임의 프로토스 김재훈 선수도 잡았거든요. 강정호 선수가 그렇죠, 네. 그렇죠. 김재훈 선수가 다소간에 좀 코믹한 이미지가 좀 있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특히나 방송 경기가 아닌 연습이라든지 이런 예선 시에 보여주는 경기력은 정말 굉장하거든요. 네, 그런 김재훈 선수를 강정호 선수가 테란으로 제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김윤환 선수마저 제압을 하고 36강 진출한다면 야 폭스 강정호 예, 충분히 기대에 봄직한 선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김윤환 선수가 지금 퇴처리 상태에서 레어를 예, 빠르게 올리고 있는 모습에다가 성큰을 또 빠르게 짓는 모습인데 어느 정도는 입구를 막고 빠른 태클하는 부분을 강정호 선수가 하고 있다는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 예. 네, 지금 체제는 벌초로 뭐. 예, 이거. 찔러볼 수는 있겠지만은 예, 어느 정도는 지금 빠른 배스를 확보하기 위한 예,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 위아래로 오버로도 퉁퉁 잘 떠 있어요. 어쨌든 상대가 지금 투해처리 상태에서 미탈이라 타이밍 자체가 빠를 수 있거든요. 야, 첫 경기 답답하게 예. 끌려갔던 김윤환 이제 서력하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예, 오버로드가 뭐 그런 형태로 앞뒤로 퉁퉁 떠 있긴 하지만 만약에 일단은 레이스 한 기를 뽑아갖고 뭐 정찰 겸사 또 이제 정찰하고 있는 오버로드 이제 잡아주는 용도로 써주려고 하는 것 같고 레이스 한 기를 뽑기는 뽑았어도 스타포트 완성된 다음에 만약에 그 김태형 해설위원의 예측대로 저 에드온은 약간 늦게 달아도 괜찮잖아요. 네, 컨트롤 타워는 이거 근데 이게 빠른 배슬이 아니네요. 빠른 배슬이었으면 근데 이게 배슬이 됐든 사실 빨리 그 아머리를 올려서 지금 발키리를 준비하든 지금 준비가 돼야 됩니다. 왜냐면 이런 식으로 준비가 되죠. 지금 뮤타리가 한 방에 지금 무너질 수 있거든요. 네, 컨트롤 타워는 좀 다소 늦게 달아도 사이언스 퍼실러티가 빨리 올라가면은 뭐 그거 지어지고 있는 동안 레이상기 뽑고 컨트롤 타워 달고 배슬 뽑고 이래저래 개발하고 뭐 이제 이런 그 이 테크가 가능하니까요. 만약에 그런 형태였는데 김윤환 선수가 퇴처리 뮤탈리스크로 승부를 보려고 하다가 예, 뮤타리스 뭉쳐갖고 날아가고 막 이렇게 해서 잠시 시간 지체하는 동안에 이래저래 개발되고 딱 당하면 망하거든요, 저거 완전히. 네, 일단 베슬로는 못 막을 상황입니다, 저. 근데 뭐 강정호 선수가 그 의도인 줄 알았더니 그게 또 아니에요. 아, 그래도 좀 이 레이스로 오버로드를 이렇게 잡아줌으로 해서 두 개까지 못 잡아도 하나는 예, 어느 빠져야죠. 정도는 김윤환 선수 생산을 좀. 야. 저 하나는 왜 반응을? 지금 같은 상황은 뮤타리스키에게 양보해야죠. 욕 두 번 먹었습니다. 5초 사이 욕 두 번 먹고 사라진 스커지. 터렛과 베슬로 지금 수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타이밍 좋습니다. 빠르게 왔고요. 아직 터렛이 완성. 지금 이래저래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지고 있는 뮤탈로 지금 김재환 선수 좀 득을 봐야 됩니다. 지금 테란이 그 앞선 경기처럼 뭐 양상을 다르다고 할지라도 큰 그림에 봐서는 또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네. 배실 나왔고요 이미 한방 네. 저건 일단은 일꾼을 좀 줄이는데 그리고 모습이고, 이 동안에 스콜지를 보내야죠. 스콜지를 좀 보내서 이렇게 활약하고 있는 가운데 스콜지가 달려들어서 뱃을 잡으면 당장 말아서 필요하니까. 그렇죠. 저거는 약간 위협성이었고 스콜지 안 오나요? 뭐 중간에 서 있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12시하고 9시 사이에 녹색 점이 하나 서 있는데요. 저 뱃을 잡아야 될 텐데 김윤환 선수. 뒤쪽에 뒤따 더 모았습니다. 이거 알까지 할 것 같은데요.
유탈리스키로 완전 끝장을 내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예. 자, 잘 빼주고. 오, 아주 잘 뺐네요. 예. 네. 2타 준비 중입니다. 잔뜩 모았거든요. 안 보여줬어요, 지금까지. 그렇죠. 야. 그렇죠. 예, 이걸 잡게 예, 되면. 어. 아니, 이거를. 아, 왜 이렇게 오래. 아, 잡았습니다. 잡았네요. 아, 이러면 뭐 거의. 예, 하나 더 남아도 뭐. 이 예. 경기는 거의 김민환 선수가 잡았다고 봐도 예. 이제는 뭐. 그러니까 이게 그 레이스를 뽑은 게 아니죠. 아, 그분이 좀 아쉬운데. 왜냐면 타이밍 자체는 어쨌든 늦춰지니까. 아, 그 레이스를 한 개를 뽑으면서도. 빠른 그 배슬 테크는 갈 수가 있긴 있는데. 자, 그래도 김현 선수 거기서 야, 진짜 베스트에 막으면 그냥 바로 탈락할 뻔한 위기에서 침착하게 잘 풀어갔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좀 경기를 쉽게 마무리 지음으로 인해서 한 세트 기회가 생겼고요. 그래도 김현 선수가 조금 뭐 결과적으로 좀 아슬아슬함이 있거든요. 어떤 식의 3세트 경기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네. 저도 뭐 이래디 뻔히 개발하는 거 이렇게 보고 있었고, 예, 배슬이 동동 떠 있고 이런에도 불구하고 또 타이밍 계산해서 계속 뮤탈리스 활약했잖아요. 배에 힘 주고, 그리고 이래디 한 방 맞는 거는 재빨리 탁 빼주고, 하여튼 김윤환 본디 김윤환 스타일이 좀 살아난 듯한 느낌도 좀 듭니다. 예, 네. 예. 첫 경기 첫 판의 시대에 그 정도 당했으면은 아, 그리고 배슬라고 했을 때, 아, 뭐 의도하는 걸 알고 있었을 거거든요. 아, 바로 시작하네요, 3세트. 어휴, 약간 좀 열받은 것 같은데. 그렇죠. 아까 뭐 경기 대 경기, 선수 대 선수로서요. 뭐 다른 의미가 아니라. 자, 그런데 끝장을 봐야죠. 네. 한 명 떨어져라. 뭐, 김민아 선수. 너 떨어져라, 너 떨어져. 김민아 선수 입장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어쨌든 자신이 싸워왔던 프로게이머로서의 어떤 경력이라든가. 아, 내가 강정우와 결승까지, 아까 3세트까지 가야 돼? 뭐 그런 생각 충분히 개인적으로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두 번째 세트는 나름 그냥 무난한 운영이 아니라 아주 빠른 타이밍에 그리고 상대의 한방 히든카드를 잘 봉쇄하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김윤환. 네, 끝까지 가봐야 되는 것이고요. 네.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초반이고 이재호, 이경민도 지금 경기 중인데 경기 내용을 뭐 볼 건 없지만 좀 상황이 네. 여기저기 이재 선수의 병력들이 지금 펼쳐져 있어요. 네, 상황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어떤 시작은 이경민 선수가 더블 엑서스를 했었고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제 뭐 단기 승부는 안 나오는데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저쪽 경기도. 그렇죠. 뭐 서로 간에 이제 추가 멀티를 가져가는 안마당 이후에 추가 멀티를 서로 간에 이제 시도하고 있는 뭐 이런 정도 그림인 것 같고. 네, 이경민 선수 이재호가 좀 낫다 이런 얘기 말씀 잘 못 드립니다. 역전을 거의 안 하려고 하는 이경민 선수이기 때문에 경기를 지켜봐야 돼요. 뚫거나 뚫리죠. 뚫거나. 그렇죠. 보통 예. 네. 아, 이두저도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만. 네. 아니 김민환 선수 이번에는 또 어떤 무엇으로? 자, 무난한 그런 것보다 자신만의 어떤 뭐 칼 타이밍을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요 정찰이 빠르거든요. 김민환 쪽에서. 근데 어쨌든 김민환 선수가 12 안마당의 출발이기 때문에 예, 강정호 선수의 저런 출발은 일단 성공적이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3회초를 가야죠. 3회초를 예, 빠르게 뭐 저글링으로 이렇게 만약에 이제 구드론이었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뭐 테란이 망하는 경우가 나오겠습니다만 12드론. 근데 그렇다 해도 저그가 12드론 안마당이니까 테란 막더블은 조금 더 위험하지 않아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12드론 이후에 저그가 또 김현 선수가 두 번째 경기처럼 퇴처리에 레어 들어가고 빠르게 미탈리스크 확보하는 이런 형태로 가게 되면 테란이 테크가 내려갖고 많은 고전을 할 수도 있어요. 네, 아 쓰레처리. 네. 네. 정차로 뭐 가장 일반적인 대응을 합니다. 김윤환. 그렇죠. 네, 강정 선수의 배짱도 있네요. 어쨌든 4인용 맵이고 네, 과감한 노베럭 더블로 네, 김윤환 선수가 신경 좀 쓰이게 했는데 어쨌든 시작 자체가 1대1 되면 강정 선수 좀 아직도 경험이 이렇게 많지는 선수는 좀 잠깐 그 쉬었다 오겠다 컨셉과 말 좀 하고 뭐 이런 좋겠습니다만 뭐 그냥 중단 없이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뭐 자신감이 넘치겠죠. 강정호. 네, 요즘 선수들이 워낙 그 훈련이 잘 돼 있어서 네, 별로 어떤 지친다거나 이런 느낌보다는 네, 경기를 빨리 하고 싶어하는 네. 그런 게 보입니다. 지친 다음에 더 그렇겠죠. 저희 일반인들도 그런데요. 네. 지금 바로 리겜이죠 무조건. 네. 그럼요. 날 세야죠. 네,
예, 그게 또 일종의 또 기세이기도 합니다. 기세이기도. 예. 한 경기 졌으면 바로 해. 네. 예. 바로 이렇게 가야지. 딱 지고 나서 아, 좀 화장실에도 갔다 와서 좀 심호흡 좀 하고 저 그러면 상대가 탁 피식 웃죠. 예. 그러니까 예. 보통 이게 승부를 펼치면 뭐 친구들끼리 하거나 한 경기 지고 나서 아, 나는 적수가 안 되는 것 같아. 이제 과감히 이제 승복하는 사람들도 있고. 분명히 실력은 안 되는데 이길 때까지 한번 해보려고 밤새는 친구들도 있고 분명히 실력은 좀 떨어지는데 이렇게 조금 머리 잘 굴려갖고 또 이기는 그거 잘 안 해지죠 그러면 뭐 이 저희 세 사람은 다 알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어떤 쪽인지 저는 좀 말이 많은 스타일이고요. 경기 중에도 게임 하나 말이 많아요 저는. 자 그러는 가운데 김현우 선수가 일단은 그 선발대 병력도 아래쪽 내려보냅니다. 저글링 중이에요. 아 이게 원벙커고 예 바로 이거 한번 김현우 선수가 어쨌든 강경 선수 더블을 했기 때문에 한번 이거 바로 타이밍 때 노려보는데요, 스포츠를! 바로 콕게! 야, 이거 미디! 통하네요, 통하네요. 야! 바로 들어오는 게! 근데 깰 수 있습니까? 깼죠! 깼죠! 예. 이거 강정호 선수가! 아, 완전 망했어요! 너무 손을 놨습니다! 야, 이러고 1부의 저글링은 배럭 자각하러 딱 올라가서 보세요, 또. 예. 아니, 원래 이 타이밍에는요, 항상 그 정찰을 통해서, 예. 아니, 앞선 경기에서 김준환 선수가 공격적으로 플레이했기 때문에, 이거 정찰을 했어야 됩니다. 예. 아, 요즘 빠른 타이밍. 달리면서 바람이 끝났거든요. 아 이번에 꽤 큰 데미지를 먹었고요. 큰 데미지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거의 끝나죠. 네. 어 저걸로 왜 이렇게 맞습니까? 지지. 야 아, 역시 김기환 선수 닿네요. 네. 예. 야 이 강정호 선수 정말 아쉽게 됐네요. 그 이 과감한 그 더블의 성공 이것까지는 굉장히 좋았는데 참 예 김기환 선수의 브레인에 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네. 반짝이. 그렇죠. 반짝이 한번 더 김기환이에요. 다른 반짝이. 이렇게 김윤환이 11번째 오전조 36강 진출자로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강정우를 2대1로 역전해서 잡아낸 다음에 36강 갔고요. 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오전조 경기 2조 이재호와 이경민 지금 경기 중에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바카스타리그 2010 자 2조를 제외하고 모두 마무리가 됐는데 A조도 보니까 또 저그가 올라갔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그의 진출자가 가장 많은 상황에서 토스 2명, 테란 3명. 예, 그리고 이제 뭐 나머지들이 저그인데 2조는 테란과 토스가 이제 경기를 펼치고 있으니까 예, 그래 뭐 그나마 예. 네. 자, 김윤환 박지수 신대근 조일장 신대근의 박성균을 잡았고요. 정경두, 조병세, 구석현, 우정호, 이영아, 한상봉, 박준호 이렇게 네, 저그가 지금 반이에요. 반 아... 네, 네. 신대근 선수가 올라갔나요? 박성균 선수 아닌가요? 박성균이 올라갔죠? 네. 네. 아, 네, 박성균이 올라갔습니다. 박성균이 예, 예, 예. 박성균 선수가 올라갔고요. 아, 저는 이제 예. 예, 그건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균 선수가 올라갔고 2조는 예. 지금 이경민 예. 선수가 선전 중인데요. 예. 예. 그러니까 뚫고 있어요. 예. 이게 뚫어야 이경민이 이기는 거거든요. 네, 아, 그렇죠. 네, 거의 오! 뚫었어요. 네, 저희가 뭐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상대편의 앞마당 벙커 앞에 리콜로 저거 질러 불러드렸거든요. 저거 나왔다는 건 거의 끝났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경민 선수는 네. 네. 네, 승리할 때 모습들이 다 이런 그 양상을 띠기 때문에 야, 이거 이재호 선수가 아니 이경민 선수가 이재호 선수를 잡는 모습이네요. 지지. 네. 예. 아 앞서서 트위터에 어떤 분이 오늘은 이재호 선수의 지지가 자주 나오네요. 뭐 이런 말씀 보여드렸는데 마지막까지 꼭 안타깝게 지지 장면을 꼭 보여드려서 죄송한데 이재호 선수에게 아 잘 싸웠는데 2, 3 경기 상대편의 돌파에 그냥 뚫리고 말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뭐 토스 3명, 테란 3명, 그리고 저그 6명이 오전 네, 뭐 진출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아, 이 중에서 정경두 선수가 로열로드 후보 이경민
선수도 스타리그 36강 기록은 있던가요? 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오전조 경기를 정리를 하도록 하고 이제 전하는 말씀을 보내드린 이후에 이제 와일드카드전 포함해서 계속된 오후조 이렇게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